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모의고사를 살펴볼 텐데요. 이 모의고사 중에서도 1교시에 있는 듣기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부분 모두 50문제예요. 50문제 중에서 우리는 몇 문제만 골라서, 중요한 문제만 골라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은 어렵지 않죠. 그림을 보고 그림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점심시간이 안 되어서 그런지 자리가 많네요. 그러네요. 밖이 보이는 곳에 앉을까요? 좋아요. 저기 창가에 앉아 계시면 제가 음식을 주문하고 올게요. 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 힌트가 있죠. 밖이 보이는 곳, 창가에 앉아 계시면, 창가가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창가에 앉았어요. 자, 최근 몇 년 동안 영화관에 방문한 관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은 영화를 어디에서 어떻게 볼까요? 이동 중에 소형 전자 기기를 이용해 OTT를 본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집에서 TV로 본다가 2위, 영화관에서 본다가 3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소형 전자 기기가 1위고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서 TV로 본다. 집이 여기 있네요.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이 영화관, 세 번째네요.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순위를 메모하면서 1위, 2위, 3위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표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런 메모를 통해서 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봅시다. 우리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에 놀러 갈까? 좋아. 근데 자유이용권이 얼마 정도 하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 하지? 얼마예요? 이거예요. 얼마예요? 뭘 물어봤어요?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알아보는 게 좋겠죠? 뭐예요? 가격을 알아볼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내일 저녁은 오랜만에 외식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뭐 먹고 싶어요? 당신 먹고 싶은 걸로 먹어요. 그럼 지난번에 갔던 한식집 예약해 놓을까요? 네. 저는 내일 퇴근 후에 바로 식당으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예약할 거예요.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전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식당에 전화를 건다, 그리고 예약을 한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오븐을 사야 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네. 이 만만치 않네 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좀 비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다, 어렵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중고시장에서 사는 건 어때? 가격이 저렴하고 싸고 품질도 괜찮거든. 그래? 너도 거기서 산 적 있어? 내 오븐도 거기서 샀어. 사이트를 알려줄 테니까 구경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거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남자는 오븐을 팔려고 한다? 아니요, 사려고 합니다. 틀렸고요. 여자는 중고시장에서 물건을 샀다. 뭘 샀어요? 오븐을 샀죠. 오븐을 샀다. 네, 맞습니다. 중고 제품은 싸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질이 떨어진다?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품질도 괜찮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남자는 중고시장 사이트를 알고 있다? 아니요. 그래? 이렇게 놀랐어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같은 것, 맞는 것이 되겠죠. 선아야, 우리도 취미생활 좀 해보는 게 어때? 그럼 악기도 배울 겸 동생이 다니는 문화센터가 어떤지 물어볼까? 동네에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집에서 가까워야 자주 갈 수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남자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남자의 생각. 남자의 생각은 뭡니까? 가까운 게 좋아요. 집 근처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요, 여긴 뭐예요?
집 근처로 정하는 것이 좋다. 가까운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남자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시험을 자주 보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평소에는 공부를 안 하다가 이렇게 시험 직전에만 부랴부랴 하게 되잖아. 부랴부랴라는 것은 급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처럼 조금씩이라도 해두지 그랬어. 준비해두지 그랬어. 그리고 시험을 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뭘 알아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수업을 듣게 된다고 생각해. 아,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시험감에 대한 부담감. 이 부담감을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되죠. 스트레스. 자, 부담감이 너무 커서 힘들어하는 학생도 많잖아. 맞아. 하지만 나는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집중력이 향상되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남자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남자의 생각은 시험이라는 것이 별로 안 좋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선요, 여자의 중심 생각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자의 생각은 뭡니까? 시험 좋다. 시험은 좋은 거다. 시험은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은 학습에 좋은 것이다. 도움이 된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자의 중심 생각입니까? 아니면 남자의 중심 생각입니까? 이걸 구별해서 여자의 중심 생각이면 남자의 생각은 필요 없다. 이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남자는 시험에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죠. 관심이 없는 거 아니고요. 남자는 지금 시험을 치러 가고 있다. 이거는 모르는 일이네요. 여자는 항상 시험을 보기 직전에만 공부한다. 이게 남자가 그런 거죠. 여자는 스트레스가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야 집중력이 향상된다. 물론 적당히 받아야 되죠. 적절히 받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죠. 자, 이번에는 29번과 30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부장님의 주된 업무가 사람들에게 라면 맛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영업팀에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시식회를 열어서 설문조사도 하지요. 특히 저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가 생산한 라면 맛에 대해 묻고 있어요. 그래야 변해가는 사람들의 입맛을 알수 있고, 그 맛에 맞춰 연구부와 제작부에서 라면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럼. 준 라면 맛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달라진 게 맞나요? 네,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도록 제가 조사하고 회사에 보고했지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라면 이름이 준 라면이에요. 뭐 한국에는 신라면, 뭐 진라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라면 이름을 준 라면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일단 라면 회사를 좀 볼까요? 라면 회사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판매, 물건, 라면을 팔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업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영업부에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들다. 이 만들다를 뭐라고 하면 제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요, 여기서는 뭐 제작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조하다, 만들다. 이렇게 제작부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제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스터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부라고 표현을 했죠. 연구부. 그런데 이 연구부에서는요, 어떤 도움을 받냐면, 바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 사람들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를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0년대. 1980년대는 옛날이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맛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2024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요. 이 맛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변했어요. 그러면 이 라면 맛도 변해줘야겠죠. 달라져야 되겠죠. 이렇게 달라진 것을 누가 알아요?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부장님, 조사하는 부장님이 주된 업무가 메인 테스크가 뭐냐? 메인 테스크가 뭐냐? 사람들에게 라면 맛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사의 일부분,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사실인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판매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 아니죠. 뭐예요? 조사하는 사람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라면 취향을 알아보는 사람, 이것이 맞겠죠. 자, 여기는 연구하는 사람이죠.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내용과 같은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요, 조사하는 사람, 사람들의 맛의 변화를 알아보고 취향을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달라진 게 맞나요? 네, 라고 해서 달라져야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맛은 계속 달라진다. 요거를 좀 알아두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자는 이 회사 연구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니에요. 굳이 이름을 따지자면 조사부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준라면 맛이 바뀌었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이다? 아니요. 제대로 된 팩트,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남자는 준라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했다. 뭐예요? 제가 조사하고 제가 보고했습니다. 네, 맞네요. 남자는 라면 맛이 동일하게 같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남자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노력은 뭐예요? 사람들의 입맛, 테이스트, 입맛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라면 맛, 라면도 똑같이 바뀔 수 있도록, 이것과 이것이 똑같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이 기호라는 것은 좋아하다라는 거예요. 좋아한다, 취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것에 따라, 기호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을 봅시다. 인류가 만든 물체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입니다.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는 2013년에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났고 그 이후로도 점점 더 지구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3년에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면서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이 보이저 1호가요,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서 지구에 전송을 했고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 지구인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랬죠.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요, 아주 멀리 태양계의 끝에서 본 모습, 이것을 이제 지구인들이 처음 보고 와, 작고 푸른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보이저 탐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요, 1호와 2호가 제일 유명한데요.
보이저 탐사선에서 첫 번째로 출발한 거. First 출발. 첫 번째로 출발한 우주선은요. 바로 보이저 2호입니다. 보이저 2호. 보이저 2호가 출발을 했고요. 출발했고 두 번째로 출발한 것이 바로 보이저 1호입니다. 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이저 2호가 먼저 출발하고 보이저 1호가 나중에 출발했습니다. 보통 먼저 출발하는 게 1호인데 보이저 2호가 먼저 출발했네요. 보이저 2호가 나중에 출발했네요. 차이가요. 한 15일쯤 됩니다. 15일을 보름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냐면 이 보이저 1호가 늦게 출발했지만 이것을 보이저 2호가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저 2호가 출발했는데 보이저 1호가 가서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가 더 멀리 갔어요. 더 멀리 가니까 이것이 이제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더 멀리 갈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보이저 1호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먼저 출발한 보름 15일이죠? 왜 먼저 출발한 우주선을 2호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보이저 1호가 2호를 출발한 지 3달 반 만에 따라잡고 더 멀리 갔기 때문입니다. 더 멀리 간 것을 1호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지구에서 가장 멀리까지 여행을 하는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우리에게 소중한 한 장의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바로 광활한 아주 넓은 이런 뜻이죠. 아주 넓은 우주 속에 아주 작게 찍힌 하얀 점처럼 보이는 지구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작고 푸른 점, 희미하고 푸른 점이 바로 이 지구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연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요. 지금 이제 보이저 2호가 주인공이 아니라 보이저 1호가 주인공이죠. 왜냐면요. 이게요. 최고거든요. 최고. 이게 왜 최고예요? 뭐냐면 가장 멀리 갔습니다. 어디에서 가장 멀리 갔어요? 지구에서 가장 멀리까지, 가장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간 물건, 인간이,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이 바로 보이저 1호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저 2호가 먼저 출발했지만 보이저 1호가 가장 멀리 갔어요. 보이저 1호가 주인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 위치한, 있는 우주선이다. 이렇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저 1호는 태양계 밖에서 지구의 사진을 찍어 보냈다. 맞나요? 태양계 밖은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태양계에 벗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 여기서요. 여기에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밖인데 밖에 나가기 직전에 안쪽에서 찍었습니다. 아니죠. 보이저 1호는 보이저 2호가 발사되고 난 뒤에 발사되었다. 맞죠? 보이저 1호가 나중에 발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발사되었습니다. 맞고요. 보이저 2호는 출발한 지 3달 반 만에 1호를 따라잡았다. 따라잡았다는 말이 안 되죠. 보이저 2호는 먼저 출발했어요. 먼저 출발했으니까 아니죠.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벗어나 지금은 한 곳에 정착해 있다.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맞죠? 언제요? 2013년에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곳에 정착해 있다. 스테이 머무르다. 맞습니까? 여기 봅시다.
V조1호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더 멀리 갔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 여기 있다. 그 이후로도 점점 더 지구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tay가 아니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지구에서 더먼 방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9번, 5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듣기 부분에서는요, 1번부터 50번 문제가 있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이 듣기 내용이요, 듣기 내용, 대화문이라든가 담화문, 이런 것들이요, 점점 길어집니다. 분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장을 쏙쏙 받아서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듣기만 해야 돼요. 듣기만 해야 되니까 이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MP3 파일도 가지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는데, 이 반복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내가 들어서 정리하는 그런 연습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긴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얘기해 볼게요. 자, 인과라는 것은 뭐냐면 원인 할때 인자예요. 그리고 결과 할때 과자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라는 것은 정확한 원인과 정확한 결과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원인이 결과에 그대로 100% 영향을 미쳤을 때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때리면 이것이 맞겠죠. 이런 것들이 인과예요. 내가 공을 던지면 날아가겠죠.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입니다. 정확하게 원인과 정확하게 결과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인과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좀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상관관계입니다. 아, 나는 그거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 나랑 관계없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관관계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여기에 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직접적으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닌데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 이 지문을 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은 인간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를 아시나요? 오늘의 주제인 운동으로 예를 들어보지요. 만약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하체 근육이 발달했다면 이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니까요. 하지만 비타민 섭취를 잘한 사람이 하체 근육이 발달했다면 그것은 상관관계에 가깝습니다. 비타민을 먹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하체 근육이 발달한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비타민을 챙겨 먹는 사람은 그만큼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므로 하체 운동도 챙겨서 할 가능성이 클 수는 있겠죠. 어찌되었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비타민 섭취도 잘한다면 우리 몸은 더 좋아질 거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거 좀 글이 이상하긴 해요. 글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잘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체 운동, 다리 운동이죠. 다리 운동. 하체 운동을 하면 하체가 발달합니다. 이거 뭐예요? 당연히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정확하게 100% 영향을 미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과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과다. 그런데요, 비타민을 섭취했더니 하체가 발달했다. 이거 뭐예요? 상관이 없잖아요. 하지만 중간 단계가 있겠죠. 건강에 신경을 쓴다. 신경을 쓰다. 신경 쓰다. 이런 중간 과정을 거쳐서 하체가 발달하는 이렇게 상관 있는 이야기다. 이런 것들은 상관관계가 될수 있겠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비타민 섭취는 근육 발달의 원인이 된다. 아,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니까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명백하면 뭐예요? 인과관계, 명백하다라는 말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겠죠.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결국 같은 말이다. 아니요, 다른 말이에요. 하체 운동과 하체 근육 발달은 인과관계에 있다. 방금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했죠. 인과관계가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풀어봅시다. 남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안 좋지만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남자의 태도 뭐요? 흥미를 유발했죠. 여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흥미 유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결국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강조했던 거 뭐예요? 마지막에 주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도 중요해요. 중요하고요. 비타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세요.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운동과 비타민의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마지막 부분에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정답은 1번이 가장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꾸준히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 원리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과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다. 일어나면 부자가 됩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더 돈이 많더라고요. 신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 부자가 되는데 영향을 줬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상관관계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기 모의고사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